안녕하십니까.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, 저 멀리 제주시 한경면 밤포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총 토지 면적은 821평이 되겠는데요. 앞에 화살표 깜빡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. 이 부동산으로부터 금능포 포구까지는요, 바닷가까지는 지하철에 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부동산입니다. 자, 뻥 뚫린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. 금능포구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동산입니다. 주변에는 그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아담하게 전원주택도 여러 채가 있습니다. 총 토지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821평이 되겠습니다.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의 모습입니다.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상공에서 바라본 지적도의 모습인데요. 두 개의 필지, 총 면적 821평입니다. 주변에는 이제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. 또 전원주택도 이렇게 보이고요. 먼저는 이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자,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개발행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건폐율 40%, 용적률 100%죠. 단독가구, 다가구, 연립주택, 다세대 등 가능하고요. 제1종 건생, 제2종 건생,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숙박시설, 공장, 창고 등 모두 가능합니다.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가 아주 잘 나고 있죠.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부동산과 바닷가 주변의 위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약한 바닷가까지, 금능포구 바닷가까지는 한 4km 정도 되는데요. 수영처럼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. 그리고 주변에 도로망 좋습니다. 그리고 토지 모양도 괜찮고요.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원주택지 또는 이제 창고용지, 공장용지 또 과수원 또 비닐하우스 농업으로 사용하기도 좋고요.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죠.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고요. 전기 모두 들어와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토목공사 없이 원하는 그런 주택 건축을 조금만 하셔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평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저 멀리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총 투자 면적은 토지 면적은 821평이고요. 그리고 이 지역은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. 전기 모두 들어와 있고,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원주택 단지 또는 이거 820평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. 전원주택을 지어도 뭐한 6채, 7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분이서 어울려서 이것을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위치한 토지 821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.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하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